안녕하세요. 매사님입니다. 요사이는 많은 가문이 조상의 상소를 개정하여 화장을 하거나 사람이 죽으면 화장하여 화장묘지를 조성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조상의 상소를 개정하여 보면 어떤 상소는 유골이 쑥둥이처럼 검은 것도 있고 붉은 것, 회색, 푸른색, 또는 물속에 잠겨 있어 육탈이 덜된 것, 유골이 물속에 잠겨 있는 것, 흙이 축축한 곳에 박혀 있는 것, 나무뿌리나 잘생긴 곰팡이가 유골에 붙어 기생하거나 감고 있는 것등 많은 유행이 있음을 볼수 있었거나 들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골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흐트러져 있는 유골에 대하여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다만, 유골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신 분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산소가 개장한 산소인데, 후손이 지관이나 위치를 알지 말라는 부탁으로 유골의 상태와 흉화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장한 상태인데요, 붉은 천을 민정이라 하고요, 밑에 보이는 것이 석박입니다. 그 속에 나무관에 시신을 안치하여 장사를 했네요. 민정과 석박 뚜껑을 열어보니 나무관 위에 주위의 흙과 다른 색인 흙이 보이는데 회색으로 이것은 물이 차 올라 색이 변한 것입니다. 관 위에 가는 나무 뿌리도 보이고 아래쪽에 왼쪽 석각이 벌어져 목건이 들어갔습니다. 관 뚜껑을 열고 보니 보시는 것과 같이 머리와 큰 깨들은 보이고 나머지는 이미 소굴이 되어 없어지고 깨들이 사람의 행체처럼 되지 않고 흐트러져 있는데 왜 이럴까요? 이 현상은 비가 많이 오면 간 속에 물이 고였다 빠지기를 반복하면 뼈 속에서부터 소홀되기 시작되어 가벼워지면서 작은 뼈와 부드러운 뼈는 빨리 소홀되고 크고 딱딱한 뼈는 물에 뜨거나 움직이거나 물이 빠지면 가라앉으면서 제자리를 잡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이와 같은 산소가 있는 후손은 주로 오장육부에 병이 발생하여 죽거나 불구자 또는 뼈가 다 소홀될 때까지 병마에 시달리게 되고 간난하게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산소가 있다면 빨리 맹장을 찾아 이장하여 조상님의 유골을 편안하게 해드리면 병이 오래되지 않는 후손은 빨리 치유가 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민정 자리가 없다면 화장을 하면 무대에 무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